자, 오늘은 제2장 식자재 유통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유통의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广义적인 의미에서 유통은 재화의 상업적 이전이나 또 물질적 이전이 바로 크게 보는 의미에서의 유통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의미로 유통은 상업적 이전만을 위한 유통이 바로 협의의 의미로 유통이 되겠고, 유통의 궁극적인 역할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통한 수급 조절 및 가격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자의 수급에 대한 균형을 맞춰줌으로 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목적이 있겠고, 그 균형을 달성하는 데 있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 기능을 살펴보면, 유통 기능은 인격적 통일 기능과 장소적 통일 기능, 시간적 통일 기능, 양적 통일 기능, 품질적 통일 기능, 금융적 통일 기능, 위험 부담 기능, 시장 및 매장 정보 기능이 되겠는데, 인격적 통일 기능은 그 유통을 통해서 물적, 상업적 가치들이 그 가치를 부여한 통일 기능이 되겠고, 장소, 시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는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보유한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 필요한 연결고리로 이해될 수가 있고, 유통 경로의 핵심은 편리한 장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량 및 품질과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겠습니다. 자, 공급자와 소비자 두 사업자를 아니면 공급자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또 축산업과 소비자 그 관계를 또 공급과 수요를 그 만족시키는 이런 데에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할수 있겠고, 유통 경로에 대한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유통 경로 내의 중간상은 생산과 소비의 양극점 사이에서 제품의 구매와 판매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노력을 감소시켜주고, 제조업자의 기대와 소비자의 기대 차이를 조정하여 생산된 상품의 물량과 구색을 소비 상품의 물량과 구색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측면을 수요 측면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공급자 측면에서 보는 유통 경로는 유통 경로 내의 중간상은 반복적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와 판매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교환 과정에 있어서 거래 비용 및 거래 횟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총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공급은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경로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유통 경로의 유형은 직접 유통 경로와 간접 유통 경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유통 경로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문 유통 기관인 중간상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로, 즉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바로 직접 유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외 직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유통이라고 할수 있고, 간접 유통 경로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독립적인 유통 전문 기관이 있어 유통 기능을 분담하는 유통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형은 네 가지로 형태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 장소적 효용, 소유적 효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형태적 효용을 살펴보면, 형태적 효용은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좀더 가치 있고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 형태 및 모양 등을 변경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형태적 효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상품을 매력 있게 좀더 부각시켜서 상품의 서비스 가치를 높여주는 것, 바로 형태적 효용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적 효용인데, 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용이 바로 시간적 효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까이 편의점이나 마켓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적 효용을 위한 유통경로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고, 장소적 효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언제나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용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유적 효용인데,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고도 중간상의 도움으로 구매와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소유적 효용입니다. 자, 소유적 효용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소유적 효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경로의 기능을 살펴보면, 물적 흐름, 소유권의 흐름, 대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촉진 활동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유통경로는 물질적 상품이 이동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능, 또 소유권이 이전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능, 돈이 이동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능, 정보가 이동하는 기능 등이 바로 이런 기능이 되겠고, 다음은 유통경로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로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과 고객의 필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한 형태가 모든 시장에서 통용될 수는 없고, 정보가 또는 시대가 변하고 함으로 해서 이러한 유통경로는 소비자나 공급자가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경, 변화 또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 유통을 살펴보게 되면, 상업적 유통은 제조회사에서 도매업자 또 소매업자, 소비자로 이동하는 유통이 바로 상적 유통 또는 상업적 유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물적 유통은 제조회사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제조회사 물류 창고를 거쳐 각지 도매상 창고를 거쳐서 소매점과 소비자를 거치는 형태가 바로 물적 유통이 되겠고, 자, 유통경로의 유형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어지는 형태, 또는 생산자에서 소매상을 거쳐 다시 소비자로 이어지는 3단계의 유형, 또는 생산자에서 산업도매상 또는 산업이용자, 바로 여러분의 소비자, 구매자가 되겠죠. 이런 3단계의 유형, 또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4단계의 유형, 생산자, 대리상,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5개의 유형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유형은 바로 네 번째, 생산자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이런 유형이 되겠는데, 자,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현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어져서 생산자의
기능을 훨씬 높여주고 수익을 높여주고 소비자는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통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구는 유통기관의 연쇄적 결합 조직이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비스가 유통되는 유통기관의 통합기구고 생산과 소비 간에 존재하는 공간과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유통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매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도메인 또는 도매상이라는 것은 재판매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관련된 모든 활동이 바로 도매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매상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자 및 제조업자. 제조업자라고 하는 것은 산업 사용자를 뜻하는데 바로 구매자가 되겠고 또는 공장 등에서 이용하는 기자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용자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도매상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도매상은 소매상 및 기타 구입 기관에 상품을 팔기 위한 판매 조직을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광고 계획 및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재고를 유지하고 또는 운송 업무를 알선 또는 담당해서 그 물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고 대금의 지불을 신속히 하여 금융을 또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서 때에 맞는 물건, 또 적절한 가격의 물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도매상이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매상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매상이 자신의 고객, 단골 고객이 되겠죠. 자, 최종 시장에서 요구되는 또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 유지로 고객이 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상품을 고객에게 신속히 운반, 운송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정보와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언제 어떤 제품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느냐, 이런 역할을 해주고 제공해 주는 기능 또한 하고 있고, 이어서 신용 공여로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종류와 수량에 맞추어서 주문하는 기능이 바로 또 도매상이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도매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는 상품의 소유권 유무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폭과 깊이에 따라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상인 도매상, 한정 기능 도매상, 대리 중간상의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업은 바로 리테일링이라고 할수 있겠고,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적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바로 소매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소매업은 뭐냐? 비영리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소매상의 유형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자, 공급업자를 위한 기능은 최종 소비자의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여 공급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기능 또는 상품을 보관 및 수용해서
소량 판매를 실시함으로써 원하는 물품만큼, 양만큼 살수 있는 기능을 하는 역할, 또는 공급업자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판매와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바로 공급업자를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소매상의 유형 중 소비자를 위한 기능을 살펴보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특성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의 보관 및 배달과 신용 판매를 할수 있겠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상품 정보와 유행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고,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 기능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매상의 유형에서 규모에 따른 분류와 취급 상품의 계열에 따른 분류, 서비스 수준에 의한 분류 등을 살펴보면, 규모에 따른 분류는 대규모 소매상, 소규모 소매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취급 상품 계열에 따른 분류는 일반 상품점과 한정 상품점, 단일 상품점으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 수준에 의한 분류는 셀프 서비스의 소매점, 한정 서비스의 소매점, 최대 서비스 소매점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 방법에 의한 분류는 점포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소유 형태에 의한 분류는 독립 소매점, 회사 연쇄점, 임의 연쇄점, 소매상 조합 연쇄점, 소비자 조합, 프랜차이즈 조직, 또 입지에 의한 분류는 도심 지역 상가, 부도심 지역, 주택가 지역, 쇼핑센터, 고립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그 소매상의 유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매업 경기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7개 소매업태의 주인들이나 판매관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작년 동기 대비 또는 전월 대비해서 앞으로 판매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결과로 앞으로의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것을 바로 소매업 경기 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판매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100 이하이면 나빠지는 것인데, 전월에 조사했을 때는 150이었다가 이번 달 조사를 했을 때는 130으로 나왔다면 전월보다 미래의 판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전월에 150이었으면 이것이 기준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밑에 의식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매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기관의 변천 이론이 있는데, 소매 수레바퀴 가설, 소매 아코디언 이론, 변증법 이론, 적응행동 이론, 라이프 사이클 이론 등이 있고, 소매업태의 발전 과정은 특화 과정과 통합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특화 과정은 원시적 형태의 행사에서 시작해서 잡화점, 다양품종점, 한정품종점, 전문점 승원으로 저가품에서 고가품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점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정으로서의 발전과정을 보면, 소매업의 통합과정은 특화품 취급점에서 다품종 대량으로 취급하는 형태의 대규모점 소매업, 즉 백화점, 할인점, 연쇄점 등으로 통합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매 경로의 변천을 보면, 비상설시장, 상설시장, 분화시장, 통합시장으로 변천이 되어가고 있고, 소매상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면 잡화점,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스토어, 양판점, 전문 할인점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다음은 식품의 유통 제도를 살펴보면, 유통 제도는 정부 주도형이냐, 마케팅 보드형이냐, 민간 주도형이냐, 혼합형이냐로 유통 제도를 나눌 수가 있겠고, 또한 농수산물 유통상의 특징을 보면, 농수산물 생산 구조 측면의 특징과 농수산물 상품 자체의 특징, 또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상의 특징,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거래 운영 측면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유통상의 문제점을 보면, 농수산물은 생산 공급의 불안정과 농수산물의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화됨으로 인한 큰 문제점, 그리고 농수산물 상품성 유지 및 관리에 어렵다는 문제점, 농산물은 규격화나 표준화가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겠고, 농수산물은 운송비의 과도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농수산물 농어가별 유통활동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식품 유통체계의 기능을 보면, 농수산물의 저장 보관 기능을 하고, 농수산물의 가공 기능과 농산물의 운송 기능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식자재 품목별 유통 구조를 보게 되면, 야채의 청과의 유통 경로를 표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바로 농민이 되겠죠. 농민이 생산하는 야채나 첨과물이 정기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로 연결하는 형태. 또한 생산자에서 공판장, 도매시장, 수집상, 반출상, 단협이나 출하 단지를 통해서 연결되는 유통 경로. 그래서 다시 소매상과 소비자를 이은 야채 첨가의 유통 경로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은 생산자에서 많은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그 유통비를 부과하게 되죠. 자기 이익을 남기면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단계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유통 경로는 그 생산자와 업자들 그 단계별로의 생산 이익을 근거로 한 경로가 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육류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사육 농가가 축협이나 단협, 축협 단협 이런 협동조합에 유통을 하여, 도축장이나 축협 공판장에서 축협 직매점과 일반 정육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 또는 사육농가에서 수집상과 도축장에서 다시 대형 수요자와 정육점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로에 육류 유통 경로가 있고, 또는 대단위의 기업 목장에서 가축시장이나 수집상, 도축장을 거쳐서 일반 도매시장과 일반 정육점을 거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개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닭을 키우는 이런 사육 농가에서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이를 공급을 받아서 다시 도개장이나 정육점이나 군납이나 가공업체를 통해서 직매점 소비자를 거치는 단계, 또는 사육농가에서 수집 반출상, 도개장, 대량 수요처, 소매상, 가공업체 군납을 통한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 등으로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유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생산자에서 수협 입판장을 거쳐 수협 공판장과 도매시장 중매인을 거친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6단계의 경로 또는 선주가 중매인이나 판출상이나 중매인이나 소매상을 거친 마지막으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단계의 경로 또는 원양어선이 원양어선 자회사나 2차업자, 전국시장 주라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직접 선주와 직거래를 통해서 훨씬 싸게 또는 훨씬 좋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구조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적극 이를 통해서 단계별 경로를 줄임으로 해서 생산자는 좋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로가 가장 좋은 유통 경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통의 개념 및 정의, 유통의 기능, 유통 경로, 유통 경로, 경로의 형태, 유통 경로의 유형, 유통 기구, 도매상, 소매상의 유형, 야채 청과 유통 구조, 육류, 양곡, 유통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